One answer I got. I know what are you guys asking the questions. Uh, one answer for you guys. One answer. I don't. I know you guys questions, so my answer. Is... <laughs>

기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사실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현장 어, 이 이쪽 기자들도 추신수 얘기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선발 명단 있는 걸아 기자들끼리 보고, 이미 내 네.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추신 선수가 자기 어, 클럽하우스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어, 저는 기자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빠른지 몰랐어요. 어. 순식간에 모든 기자들이 다 출신 선수들 추준수가 나타나자마자 기자들 쫙 그쪽으로. 근데 이제 출신 선수가 먼저 나올 때 이제 저 눈이 마주쳤었는데 네. 가볍게 눈인사를 하면서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준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기자들에게 아, 질문 하나만 받겠다. 계속 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근데 를 그게...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무슨 질문 할지 아니까 내가 대답 네. 하나만 하겠다. 대답 하나만 하겠다한 네. 거고 사실 표정 관리를 정말 아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음. 상당히 좀 어,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그렇죠. 모든 언론 앞에서 화를 내긴 좀 그렇죠 또 막상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베테랑이고 네. 팀 케미스트리를 또 생각을 해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음. 근데 하여간 정말 어려운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주인 선수가 뭐 이제 이미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때 어 질문도 받지 않고 어좀 나중에 나와서 아 자, 내가 대답 한 가지만 하겠다. 어떤 질문인지 다 안다. 한 가지만 하겠다. 내가 여전히 나는 에브리데이 플레이어. 매일 주전으로 나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기용에 대한 거는 뭐 내가 디스커스하고 싶지 않고 감독에 가서 이유를 물어봐라. 내가 할말은 없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마쳤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후에 질문하나더 있긴 했어요. 뭐 머리 색깔, <laughs> 그렇죠. <laughs> 그런지. 신 선수가 그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프링 캠프 때이 남미 선수들 지금 게, 머리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러잖아요. 디실즈가 막 파란색 하고 막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뭐 구즈만도 이렇게 탈색을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고참으로서 음. 아,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허, 어허. 근데 본인도 머리를 바꿨단 말이죠. 어허. 그 얘기는 이제 시즌을 입, 시작하는 입, 입장에서 네. 이제 본인이 리더로서 음. 젊은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본인도, 본인도... 머리를 바꾸지 않았나. <laughs> 사실 추신 선수의 이런 이런 행동들은 다분히 네. 좀 저도 곰피디처럼 의도된 모습이 살짝 있다고 보자. 그런 멘션도 하기는 했어요. 그쵸? 그리고 네. 사실 지난번에 그 텍사스 구단 자체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 때 네.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텍사스의 젊은 선수들이 다 왔었거든요. 오, 네. 그 자리에서 축하해주고 그런데 정말 격이 없이 이렇게 추신수도 되게 좋아했어요. 음. 많은 선수들이 와주고 또직구은 농담도 많이 했거든요. 네. <laughs> 아, 그래서 아 추신 선수가 상당히 이 젊은 선수들을 많이 챙기는구나. 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선수들이 따르는구나. 저는 그런 걸좀 많이 느끼. 그러니까 다 늦게... 주인 선수는 이번 시즌 좀 젊은 선수들이 이끌고 팀내에드 베틀과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팀 내에서 좀 어, 리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머리 색깔까지 하얗게 뭐, 뭐 가, 회색으로 싹 하고 <laughs> 네. 딱 나왔는데 어 개막전 출전 명단 뭐 이틀 전에 통보를 했다고는 네. 하긴 합니다만 개막전을 뛸수 없는 상황을 이제 접하고 막상 이틀 동안 삭히고 있었겠지만 딱 그날 나왔을 때, 어 그리고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좀 흥분, 약간은 좀 상기된 듯한 모습이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아무 언론에도 안 나온 얘긴데요, 이거는 네. 이 어떻게 됐든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자들과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네. 어, 저희 취재진에 대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자기가 일찍 죽거든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더요 <laughs> 아, 아~ 그 정도로 사실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럴 법도 한게 사실 저희가 뭐 많은 뭐 전문가들 팬들 기자들 뭐 얘기를 가오 가고 있습니다만 뭐~ 어~ 추신수 선수가 개막전에 빠진 게 (11년) 만이고 네. 뭐 빠질 만한 상황 추신수 빠지고 헌터 펜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딱 팩트만 놓고 보면요. 자 그냥 제 처음에 받은 느낌은 저는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첫날은 이거는 어,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 의중보다는 잔데니어스 이 단장의 음.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구단 적의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저도 좀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laughs> 좀 생각을 해 보면 <laughs> 네. 과연 이게 단장의 작품일까? 어허. 저는 좀 약간 또 다른 의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네. 그러니까 크리스 오드워드 감독 물론 데뷔 감독이고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헌터 펜스가 어, 물론 지금 전성기가 지난 거는 맞고 하락세인 건 맞지만 어찌 됐든 이 크리스 오드 감독이 LA 다저스의 코치로 있을 때 같은 지구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참 많은 경기를 했죠.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초반까지는 사실 헌터 펜스가 괜찮았거든요. 음. 그리고 일반 장타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뇌리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헌터 펜스가 쌓아놓은 커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리현 진에 천적으로도 알려졌듯이 네. 왼손 투수에 강한 그 임팩트가 있는 건 네. 사실이라면 동상 커리어가 상당히 왼손 투수한테 강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이~ 초반 (20경기) 이게 로테이션을 봤을 때 네. 좌완이 시즌 초에 이렇게 만나는 것 빼고는 사실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좌완 선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헌터 펜스에게 좀 기회를 줘야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다 차치하려서 해더라도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역시 초반에 조금 자신의 야구 스타일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플래툰이다 아니다 얘기하기 전에 사실 마자라 선수 빼기는 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네. 왼손이지만 또 젊은 선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잔데니얼스 단장보다는 역시 이번. 이 출신 선수 개막전 선발 제외 그리고 3차전 선발 제외는 역시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의 아좀 독자적인 네요.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 인터뷰들을좀 했는데요. 어토그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현지. 네. 어, 그 개막전 때 크리스 우드 감독의 인터뷰, 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막전 사실 충격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모든 기자들이 크리스 우드 감독한테 추신수 선발 명단에 대해서 뭐 처음으로 질문할 정도로 상당히 좀 화제였는데, 어그 당시 인터뷰를 한번 다시 보고요. 그다음에 어, 정확하게 무슨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저희가 한번 어,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why h s not in the list? Um... It, it more had to do with getting Hunter Pence in the game than Chu not being in the game. Um, I guess, like I said, I, I have so much admiration and respect for Chu and things he's done for this organization. And it's not that I don't trust him against you know John Lester. It's just it allows me to get Hunter Pence in the game. You know, and I'm trying to look at it from the standpoint. I know it's opening day and it's it's a special day, but it is a game, um, and we don't face that many lefties coming up. Um, so my chances of getting Hunter Pence. In the game, you know, she was going to play all most of the time. I mean, she was going to get the majority of the games, and you know, I talked to him about it, and it was a tough conversation. You know, I felt bad just you know not being able to. Uh, you know, he was upset, he wasn't happy, and I, but I really appreciated his honesty. But at the end of the day, he was very, very professional, which you know I expect out of him because he's he's one of the most professional play, people I've ever been around. Um, and like I said, this spring training. I came to really, really admire who he is and what he is and how he conducts himself on, on and off the field. And you know, so to not start him opening day, it was it, it kind of hurts. Um, but like I said, I, I can't please everybody, and I you know I have a job to do. Obviously, I, you know, we're trying to win every game. 네, <laughs> 사실 이 기자회견 때 영상을 제가 카메라를 잡용했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욱 어, 이 그래요. 마음이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추진수 칭찬을 많이 해요 네. 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성숙했다 그 추진수를 뺀 이유가 너무 좀 저는 어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의 베테랑이고 또이 정도의 성적을 낸 선수고 음. 또 클럽 하우스의 실질적인 리더고 네.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고 그리고 지난 시즌 또팀내 MVP고 네. 이런 선수를 이 상징성이 많은 개막전 경기에 네. 뺄 이유가 과연 헌터펜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뭐 예우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이제 승리가 중요하지 예우가 중요하냐 그런 팬들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팩트로 성적을 놓고 봐도 추인 선수가 작년에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고 헌터펜스는 물론 스프링트레이닝에서 좋은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락세 속에서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스프링트레이닝 초청선수로 온 선수고 그리고 통산으로 보면은 물론 헌터펜스가 자완에게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추신수보다 작년 성적은 자완을 놓고 봐도 사실은 추신 선수가 헌터 펜스도 더 잘했거든요. 그렇... 그러니까 그냥 그 팩트만 놓고 봐도 예우를 떠나서 고참 예우를 떠나서 그냥 팩트만 놓고 봐도 개막전에 추신수를 뺀다 섣부르게 좀 이게 이야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크리스 우드 감독은 어 초반에 자완 선발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헌터 펜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고 개막전 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한 가지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출신 선수가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선수였다 과연 출신 선수가 한국인이야 예를 들면은 헌터 펜스다 이... 네, 네. <laughs> 그래도 과연 개막전에서 뺄수 있었을까 저는 음. 솔직히 그런 마음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 감독이나 구단이 아시아인 선수이기 때문에 차별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 그니까 제가 약간 조, 어느 정도는 또아 공감을 할수 있는 게 그냥 어 이제 아시아 선수고 추인 선수가 평소에 성실하고 착하니까 어, 좀 이렇게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보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종 차별이라 이렇게까지는 네. 얘기 안 하지만. 네. 그런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신 선수가 이렇게 막 팀에 어, 강한 발언을 잘안 하고 참잖아요. 참는 그게 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음. 그 동양 출신 선수들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좀 아파도 그래도 좀 참고 팀을 위해서 뛰고 네. 이런 마음이 있고 하니까 조금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음. 한 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희생해야 될까? 추신수. 그게 왜 추신수냐 네. 말이에요. <laughs> 더군다나 이 정도 커리어가 있고 이 정도 성적을 낸 선수인데. 네.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참 이게 어쨌든 논란이 많이 됐는데 또한번 이제 지금 주말이 지나고 큰 논란이 된게 토요일 날 이제 <laughs> 어, 다루비 씨가 나오는 경기에서 우완투수니까 춘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네. 어, 근데 이제는 거기서 그날 기자회견에서 크리스 오드도 감독이 내일 콜 해멀스인데 내일은 춘수가 나올 거다.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우리 선택 씨가 그, 네, 제가 질, 그 질문한 사람이 선택 씨도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 <자유관장에서. 웃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네. 경기장을 이제 직접 가서 네. 어, 경기 끝나고 네. 감독 인터뷰, 출신수 선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어,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 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이제 다른 기자들도 출신수의 네. 그 추진수 선수에 되게 관심이 네, 많아 현재 상황들을요. 네. 그 오늘 활약에 대한 평가를 이미 물어봤어요. 네. 네. 감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고, 네. 그다음 이제 제, 제가 질문할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추진 선수 앞으로 계속 패턴으로 음. 기용할 거냐 아, 네. 물어봤더니 어, 전혀 그렇지 않다. 아요 이제 약간 그 영상을 좀 보죠. 네. 네그 기자회견 때네 네. 영상입니다. Uh, Chu didn't uh, start on the opening day. Uh, we're gonna, ask, we're gonna use the Platinum system for Chu. Uh, no, no, because I'm actually gonna play Chu tomorrow. Um, I know we have a lefty tomorrow. Uh, no, not at all. I think the only reason, you know, when you look at Chu, he's a professional, and we have, you know, the other guys on our bench. You know, we have some right-handers on our bench. So when I don't play Chu, it's usually to get the other guys in good situations to succeed. Um, so i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I trust him. You know, obviously today he had three at bats against the lefty. You know, I'm not going to take him out of the game just for that. Um, but when the time is right and I need to get the other guys some playing time and I need to get them at bats, he's going to play pretty much every day. Like you know, from here on, anytime you know, every time with the righty, basically he's going to be in the lineup. So um, yeah. 이게 이제 토요일 날 경기 후 기자회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사실은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에 콜 헤머스 자완 투수잖아요. 네. 나올 건데 어 출신수 나올 거다. 그까플래툰어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영상이 이렇게 흔들렸 흥분했어요. 그래서 니다저 너무 흥분한 것 흥분한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어, 플래툰쓸 거냐 그럼 했는데 네. 아니다. 내일 자완 투수 나오지만 내일 나올 거다. 네. 얘기를 했는데 뭐 다 결국 아시겠지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나왔안 아, 나온 건 아니죠. 대타 출전을 했습니다만. 네. 선발에 또 제외가 됐죠. 네네. 네.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상황. <laughs> 이거 뭐, 글쎄요. 뭐. 크리스 감독이 허언증도 아니고 그 전날 선발 추천 시키겠다고 했는데 뺐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네요. 네. 자, 뭐, 글쎄요. 뭐, 왜 이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의 작품이냐 아니면은 잔데니어스 어, 단장 등 구단 수뇌부에서 원하는 어, 결정이냐. 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어, 토요일 날 크리스 우드 감독이 내일 일요일 경기 콜레모스가 나올 때 추인수 내보내겠다해서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그 이전에 그 인터뷰들을 보면은 은근히 콜레모스 때 추인수가 안 나올 것을 약간 내비쳤었거든요. 이미 맞아요. 근... 상대가 자완일 때예 그러니까 초반에 초반에 자완 나올 때는 추인수가 안 나오고 헌터패스가 네.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느닷없이 플레튼쓸 거냐 했더니 아니다 내일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의외였는데. 그 다음 날또 뺐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그러면은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면 구단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까 우리 최현준 의원 얘기 해설위원 얘기한 것처럼 어, 크리스 우드 감, 우드워드 감독의 나름대로의 또 소신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미, 외국 기자들이 많이 좀 하는 얘긴데요. 팀내 최고 베테랑 최고 선수에게 이 정도까지 망신을 주고 추인 선수가 상당히 사람인데. 저희가 그날 첫날 개막전 때 베팅 프랙티트스할 때도 사실 상당히 좀 의기소침한 모습이었거든요. 의욕이 없죠. 의욕이 없죠. 네, 이 정도까지 망신을 주고 구단 측이 또는 신인 감독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뭐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뭘뭘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자, 이 개막 사면전을 보면서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아, 확실히 경험이 없다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이 선수 기용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30경기는 저는 보급 판단을 하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뱉은 말을 하루도 안 지나서 바꿨단 말이에요. 음.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네. 있었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감독 데뷔 전에서 토요일 경기에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상당히 좀 어... 본인도 좀 들떠있고 상기된 네. 것 같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한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권 기자가 너무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크리스 감독 당황하게 한거를좀당황해서 <laughs> 네. 아니면 서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한건데나한국에이냐라고물한니까플한국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거 아, 네. 같지 한나 저는 네. 싶고요. 앞으로는 글쎄요 뭐 좌완이 나오더라도. 또 추신수를 선수를 뺄까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추신수 선수가 물론 주전인 주전 지명 타자인 것은 맞고요. 그거는 뭐 스프링 이 트레이닝 기간에도 계속해서 어, 우드워드 감독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뭐, 뭐 일번 타자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명 타자로 올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에 주전 선수는 추신수 선수가 맞을 것 같고요. 초반부지와는 다르게 시즌 전체를 보면 어차피 추신수가 주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뭐 지금 어쨌든 뭐 초보 감독의 실수든 아니면 구단의 입김이 있든 지금 이 상황이 글쎄요. 뭐 어, 의외로 컵스한테 위닝 스리즈로 시작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laughs> <지금> 냉정히 <laughs> 봤을 때 레인저스가 잘했다기보다는 컵스가 자멸을 한. 그러게요. 뭐어는 네. 뭐 오늘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렇죠. 아, 만우절 전야제를. 아, 네. 느낌이. 그러게요. 뭐, 좀 이상하게 경기가 끝났어요. 네. 어쨌든 간에 위닝 시리즈 시작을 했는데, 추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한 경기밖에 선발 추천을 못 했는데, 사실 헌터 펜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부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추진 선수가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첫 시리즈에서 받아든 건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좀 이렇게, 어, 감정적으로나 좀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될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구단이 추신 선수를 트레이드를 계속하려고 노력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럼요. 추신 선수가 트레이드 얘기는 사실 솔솔 계속 있어왔었지만 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추신 선수가 성적을 내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네. 이 포스트시즌을 노리는 팀이라면은. 조금 단기간에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포시즌에서 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추시수 같은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은 8월 전에 추시 선수가 작년 같은 선적은 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네. 있는데 팀이 추신 선수를 정리를 하기 원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우에서는 선수가 동기부여가... 그렇죠. 아치윈 선수가 확실히 좀 이렇게 의욕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잔데뉴스 단장이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그러게요. 레인저스를 네. 예, 운영하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네. 정말 리빌딩을 확실하게 하려고 아니면 그러면 선언을 하고 딱 그렇게 춘희 선수에게 베테랑에게 이거 얘기를 좀 해주고 음.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네. 준비를 해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면은 마음의 준비도 되는 거고 또더 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더 나와야지 이게 트레이드가 되는 거지. 어. 지금 이런 것, 이렇게 선수 의기소침하게 해놓고 좋은 성적을 바란다. 저는 아닌 거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베테랑 팀내 최고 베테랑 선수를 두고 좀 뭔가 어, 구단 측이 됐든 감독이 됐든 뭔가 좀 실수로 한 것은 실수로 한 것인가 이제 안나 보긴 하고요. 하지만 시즌 전체를 고볼 그때 어쨌든 주전은 아직까지는 추선인 선수로 보고 있다. 라는 게뭐 저희 공통된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뭐 자완 선발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기간 초반 기간 동안에 추진 선수가 또 멋진 실력으로 좀 보여줘서 당당하게 주전으로 좀 자기의 어... 입지를 좀 드러내 보이기를 저희가 또 응원해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또 다음에 또 현장 취재 또 저희 중계 가면서 생생한 소식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